선납금 많이 넣으시면 무이자까지 가능하거든요. 무이자요? 네. 지금 이 시국에 무이자라고요? 네, 선납금이 많으시면 이자 없이 받아준다고요? 디젤은 남아있는데 21% 무이자. 에?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니, 송PD는 만약에 같은 가격이야, 옵션이 풍부한 그런 국산차를 선택할 것 같아? 아니면은 옵션이라 이런 게 좀 빠져도 이런 메이커, 수입차, 이런 독삼사 이런 거 선택할 것 같아? 못 골라. 아, 나도 좀 살짝 갈등이 오긴 한데, 우리 카푸어 형님들은 또 메이커에 죽고 죽잖아요. 지금 코나 사실 분들 있죠. 아, 예전에 코나 영상 올렸을 때 악플이 장난이 아니야. 그 돈 주고 누가 코나 사냐. 일단 코나 하이브리드가요, 풀옵션으로 가격을 넣으면은 4천이더라고요, 가격이. 근데 오늘 갖고 온 이 아우디 Q2 신차,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이게 기본 모델인데 이것도 4,020만원. 그런데 이 차가 할인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면 3,800만원대로 떨어져요. 그 대신 얘는 깡통. 깡통까지는 아니지만 옵션이 거의 다 빠져요. 그때 우리 또 푸어 형님들은 또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옵션 가득 차고 막 요즘 나온 신차 막 풍부하고 이런 코나를 선택할지, 아니면은 옵션은 좀 빠졌지만 독삼사에서 좀 살짝 위상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아우디를 선택을 할 건지. 야, 이거 갈등 많이 되겠는데? 아이고, 우리 아우디의 데니과. 일단요, 근데 요즘에 소형 SUV에 구독자분들 되게 민감해요. 솔직히 3, 4천대면은 깡통 그랜저도 살 수가 있고 막 중형차로 넘어갈 수 있는 가격이긴 해요. 그쵸. 우리 또 푸어 형님들이나 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메이커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메이커죠. 만약에 떼니곽이라면 그 옵션 풍부하고 진짜 빠진 거 하나 없는 코나를 사겠어요. Q2 페이스리프트? 대신 깡통이잖아 또. 근데 저는 그래도 네, 브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돈 없어가지고 명품 못 사서 짭사는 그런. 아, 하지만 기능은 풍부한? 네,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단은 할인을 하면은 150만 원 정도 할인된다고요? 네, 150만 원 정도 할인되고, 거기에다가 코나 하이브리드가 풀옵션 넣으면 거의 4천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싸네. 기본 모델은 더 저렴하죠. 네. 할부를 웬만하면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자를 조금 지원을 해드려서 금리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아, 저 요즘에 금리 엄청 세잖아요. 평균적으로 선납금을 네, 아무것도 안 넣으신다고 하면은 한 6%대 나오고요. 최대 는다고 하면은 뭐 2%대도 2%대를 해주자고 지금 같은 시기에? 네. Q2만이요 아니면 다른 것도? 다른 차도 동일합니다. 오마이갓. 나한테 저 A8 저 저 5%대 받았는데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난지 코나가 난지 오늘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시죠. 저 아우디 마크만 없으면은 야 좀 아쉽긴 하다 좀 살짝. 지금 앞에서 봐도 달라진 네, 모습이 있습니다. 다가가시는 쪽 라이트 보시면, 아, 여기 라이트, 이게 이제 A5 이상급들에 들어가 있는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쪽 매트릭스 LED? 네. 아, 근데 일단은 요거 프리미엄 모델도 있잖아요, 요. 그쵸? 위에 네. 그거는 여기 이제 크롬이랑 이런 게 좀 들어가는데 얘는 그게 없는 모습이고. 근데 솔직히 얘가 그 크롬이 있거나 없거나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냥 일반 모델 싸게 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자가 지원을 해주면은 좀 메리트가 있기는 하네. 근데 일단 코나가 아시겠지만 진짜 파격적으로 나왔어요. 진짜 이뻐요. 여기 한 줄 라인이라 이렇게. 근데 거긴 H가 들어가 있어, 에르메스가. 아, 얘는 올림픽이 들어가 있어요. 크아. 저는 일단 요 T차가 디자인적인 측면으로는 코나가 좀 더 이쁘게 나온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요 마크 하나로 좀 달라진다는 점. 일단은 요것도 이제 소형 SUV이기 때문에 되게 좀 가성비를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일단 코나보다 전체적으로 다 작아요. 길이, 휠베이스, 높이, 차 안에 실내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코나가 좀 더 크기는 한데, 얘가 그냥 이길 수 있는 건 일단 뭐 아우디니까? 아우디라는 측면하고 그 이자 지원? 아, 이자 2%대면은 미치긴 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좀 기본 모델이기는 한데 이게 프리미엄 18인치로 들어가죠? 네, 18인치로 들어갑니다. 휠 디자인도 바뀌고요. 아, 그렇죠. 17인치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근데 요 차급에서는 뭐 이제 17인치나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 휠 디자인이 좀 아쉽긴 하다. 휠 때문에도 또 프리미엄으로 가야겠네. 자, 근데 또 이제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유령이요, 유령? 아, 또 요건 또 좋은 걸 껴놨네요, 되게. 그쵸. 수입차는 또 이런 승차감이나 안전적인 측면에서 또 국산차랑 전혀 다른 그런 점이 있거든요. 진짜 그 쫀쫀함, 무거움, 이런 묵직함, 더 이런 거 이따 제가 운전하면서 한번 느껴볼게요. 아, 그리고 요거는 기본 모델이라 요쪽이 이렇게 원톤이 아니네요. 네, 투톤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런 데가 이제 플라스틱 투톤으로 들어가게 되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요쪽까지 C필러까지 전부 블랙으로 쫙 이어져 있거든요. 여기는 또 원톤으로 해놨네, 이렇게. 네. 요런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프리미엄하고 기본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요 기본을 사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몰라. 솔직히 코나 옵션 다 주고 타도 모르고 이거나 프리미엄이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모델을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대인과 내가 또 뒷좌석 중요시하는 거 알죠? 일단 코나 때는 좀 만족을 했거든요. 또 이런 차들도 패밀리카 아니면 내 생애 첫 차로 살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단 귀염귀염하네요. 일단은 요 문 디자인에는 딱히 볼 거는 없고, 그냥 딱
딱 앉을만은 해요. 정말 애들 태워도 괜찮을 수도 있고 성인이 타도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 2차급에서 바라는 거는 실내가 막 엄청 크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대니까 심심은 하네요. 금액이랑 추구하는 소비자 그 다가가는 게 달라가지고. 아, 그렇죠. 이 차는 탈 때 스마트폰 필수겠네. 아, 딱히 볼 게 없네. 그래도 앉을만 하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 공간 살짝 그 머리카락이 정전기 오긴 하거든요. 제가 키가 워낙 큰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데니가 네. 저 배고픈데 여기 도시락 어디 갔죠? 열어보시겠어요? 배고픈데 도시락이 없어요. 프리미엄도 없나요 도시락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밥을 먹고 타야 되네. 여기 저기 손잡이 것도 없어? 네. 뭐 어디 잡고 가야 되죠? 안전벨트 메고 가셔야죠. 아, 양손 심심하게? 네. 핸드폰 계속 보시잖아요. 네. 여기라도 잡아야겠네요. 그죠? 아, 이 도시락이 없어. 배고픈데. 여기 좀 아쉽네요. 일단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번 그 Q2 페이스리프트는 좀 멀게 만들어 놓은 게 요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반응 어때요? 여성분들이 엄청 귀엽다고 네, 많이들 찾으세요. 이 차는 디젤로만 나와요. 디젤로만 나오다 보니까 코나 하이브리드가 현대에서만 이제 측정한 연비로 치면 19km 정도 나오더라고요. 리터당. 이 차가 한 16, 17? 2.0 디젤로만 나오기 때문에 연비는 일단 괜찮아요. 근데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이제 이런 차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같은 경우 가면은 이쪽도 이제 다 원톤으로 나오게 되죠. 네. 근데 얘는 이제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크롬도 없네요. 이쪽은. 예. 반전동이죠. 아, 반전동? 네. 깔끔하네. 여백의미가 있네. 버튼 없이 깔끔하네요. 요쪽 이제 트렁크 공간인데 요쪽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한 소형 SUV 크기 정도? 실속성이나 정말 가성비만 생각했을 때 안에 옵션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코나가 좀 더 맞기는 한데 이건 또 그래도 결국에 아우디니까. 아니 뭐 요쪽 공간이 더 많아요. 야, 요쪽은 좀 심하게 깊네. 요쪽에도 이제 공간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내릴 때는 어디 잡아야 되죠? 안쪽으로. 아, 여기? 네. 아, 제가 노는 중이에요. 제가 노는 중이에요. 자, 그래도 또 가장 중요한 운전석 좀 봐야겠죠. 디딘디딘. 기본에 아주 충실한 모습이네요. 아, 요즘에 좀 워낙 이제 디스플레이랑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보다가 이제 보니까 요건 좀 직관적인 버튼들이 되게 많네요. 와, 진짜 기어봉 강력하게 났다. 카푸 형님들도 좋아하거든요. 진짜 강력한 기어봉. 아, 그래도 요 문 쪽이 다 이렇게 우레탄 재질로 돼 있다가 요 손잡이 쪽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요쪽만 좀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고 요쪽은 이제 다 이제 좀 우레탄 재질이라 만질 때 막 이렇게 촉감이나 이런 건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낫고. 네, 요거는 요즘 사람들이 짐을 안 가세요. 운동을 안 해요. 그거를 이제 좀 시키려고 위해서 펌핑질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프리미엄은 자동 들어가나요? 아니요. 아, 다 이렇게 네. 수동이에요? 네, 다 수동입니다. 아, 이건 오늘 옆에 데니가기 없이 촬영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뒤로 어떻게 기대요? 아, 등받이는 네. 톱니바퀴 방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 거의 톱니바퀴로 이제 등받이를 기대고. 아, 내가 오른손을 단련하고 싶으면 조수석에 앉고 왼손 단련, 악력. 옛날에 우리 어릴 때 80년대생들은 델몬트병 알죠? 델몬트병을 못 따. 근데 요걸 돌려줘야 델몬트병도 좀 딸 수가 있고 하거든요. 일단 디젤이니까 소음 한번 들어봐야죠. 일단 4기통 디젤에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소음이 들려오긴 하는데 가장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코나랑 비교했을 때 이게 그래도 토크는 가장 높아요. 근데 이 소음적인 부분은 제가 이따 운전을 하면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쪽 오랜만에 이제 귀엽네. 이거 옛날에 아우디를 좀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쪽 화면이 옛날에 이렇게 쭉해서 올라왔었잖아요. 아시죠? 네. 아우디들 다 그리고 다 딱 끝나면 들어가 있고 이거 카본 느낌인데 카본은 아니겠죠? 카본은 아닌데 얘가 이제 이쪽에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쪽에요? 네. 아, 앰비언트가 나와요? 이거 앰비언트가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아, 그리고 이쪽 이쪽에 심심하지 않게 강력한 기어봉이 딱 들어가 있고 요즘 이제 컵홀더랑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옵션이 없는 게 좀 아쉬운 게 일단은 운전석 통풍 시트가 없어요. 열선 시트만 딱 있어요. 우리 카푸 형님들 열정 있잖아. 따뜻하게만 하면 되잖아. 통풍 필요 있겠어? 항상 몸이 뜨거운데? 근데 코나는 통풍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열선 시트만 있는 모습을 보이고 요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네요. 따로 그 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옵션적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고요. 그래도 이쪽 부분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직관적인 버튼이 많아서 쉽게 좀 누를 수 있게는 돼 있어요. 이쪽도 다 직관적인 버튼들이 있고. 데니가 요 팔걸이 요거는 그 여자친구랑 가면은 CGV급으로 좀 싸우긴 하겠네요. 손잡고 가야죠. 아, 손잡고? 네. 이쪽 수납 공간이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하나 있어요. 잠깐만. 요건 뭐예요? 요 손잡이. 아, 이렇게 앞뒤로 이동? 네. 이야, 이거 운동 많이 되겠네. 이쪽에 선루프가 있는데 여기 버튼을 딱 누르면 얘는 이것도 이제 어깨 프레스. 아, 어깨 프레스. 아, 숄더 프레스. 이야, 이렇게 깊은 생각을 숄더 프레스로 딱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좋은지 뭔지 알아요? 여기 열고 모기장. 여름에 이 차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카푸 형님들 가뜩이나 지금 월 나비급 내기도 힘든 상황인데 모기까지 물려도 되겠어요? 서럽게 숄더 프레스 하고 모기 안 물리고 일석이조. 저 요 정도 했으면 됐죠. 요 정도 칭찬했으면 됐죠.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 4기통 디젤이 정말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정말 황제의 차 알죠? 520D. 그때는 정말 연비 때문에 너도나도 막 디젤을 되게 찾는 추세였거든요. 특히 4기통. 근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4기통 디젤을 타보는데 4기통 디젤의 정말 최고 장점을 뽑으라면 연비예요. 연비가 고속도로 올라가면 막 20km 넘어가요. 넘나들어요. 이 차도 공이는 16km, 17km 정도 나오는데 실주행을 하면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20km 넘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요 소음이랑 이런 거는 뭐 이제 4기통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엑셀을 밟을 때 이 들려오는 느낌하고 소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요 소형 SUV 중에 코나랑 비교하면 토크가 제일 높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 그래서 일반 도심에서 다닐 때는 이 순간 폭발하는 거는 제일 괜찮아요. 마력대는 좀 낮기는 하지만 도심에서 짧게 짧게 도심형 자동차로 타기에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와, 쉽네 운전은. 야, 역시 차가 작으니까 이런 서울거리나 이런 데서 운전할 때는 진짜 편하겠는데? 골목골목 다닐 때는? 아, 이거 귀엽네요. 그래도 화질은 되게 깨끗해요. 좀 빠지면 안 네. 되잖아요. 그거. 근데 서라운드 뷰는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데니가 근데 요즘에 자동차 업계들 요즘 좀 폭풍 할인 같은 거 좀 많이 하던데. 왜냐 금리도 높은데 할인까지 못 받으면 얼마나 서러워요 지금. 근데 이 와중에도 또 차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한번 털어내줄 때 되지 않았나요? 네. 가지고 온 이유는 신차도 나와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 차원에서 나왔고 아직까지 아우디가 할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할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금리가 낮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차뿐만이 아니고 뭐 Q3나 A4, A5, 뭐 A6, Q5 이런 차종들은 웬만해서는 선납금 많이 내시면 무이자까지 가능하거든요. 무이자요? 네. 지금 이 시국에 무이자라고요? 네, 선납금이 많으시면 이자 없이 받아준다고요? 그렇죠. 뭐 한 40% 이상 내시면 웬만해서는 이자가 거의 0이 가까워지고 네. 그럼 아우디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할인이 없냐라고 하시잖아요. 할인도 굉장합니다. 제가 봤던 할인 중에 아무래도 거의 최상급에 그러면은 있지 않나. 사람들 좀 관심이나 A6 같은 거. A6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솔린이 완판이 됐어요. 디젤은 남아있는데 21% 무이자. 에? 지금 21세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로요? 네. 정말 21%면 이거 뭐 이렇게 한 장 이상이네? 당연하죠. 한 장 이상 그냥 된다고 무이자에? 네, 그게 이제 A6 남아있는 차들이 디젤 LED 들어가 있는 거 매트릭스 빠지고. 아, 네. 요즘 또 뭐 잘 팔리는 거 뭐 있어요? A4랑 A5도 재고가 많고요. 아, 그런 것도 좀 난리 나게 해주고? 그것도 이제 금액적으로는 한 장 가까이. 아, 그 한 장이 공 두 개는 아니잖아요. 공 두 개면 바로 영상 꺼버릴 거예요. 아, 공 두 개는 아니죠. 공 세 개 이상? 당연하죠. 야, 지금 무이자까지 되고 하면은 이러면 사람들 좀 이제 관심 갖죠 사실. 재벌님 구독자라고 연락 주시면은 캐나다 떠날 각오로 해서 다 쏟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 Q2는 거의 그냥 반찬처럼 갖고 나왔네. 제가 또 지금 아우디에서 관심 있는 차가 옛날에 Q8 살려다 제가 못 샀잖아요. 예, 예. SQ8 소식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고요? 있습니다. 이게 언제일지는 몰라도 이번 네. 연도 안에는 나오긴 할 거예요. 가격대 한 어느 정도 예상해요? 한 1억 4천은 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4000cc 디젤로 나올 것 같아요. 코나 사고 싶은 카포 형님들 Q3도 가격이 할인 다 받으면은 거의 그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아, 진짜요? 네, 거의 뭐 몇백만 원 차이 안 나니까. 아니 이제 Q2 요거는 몰라도 Q3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급이 아예 달라지는데. 네. 아, 물론 금액 차이는 있지만 발부하시는 분들 뭐 500만 원 정도 금액의 차이라고 하면은 네. 뭐 한 달에 뭐 5, 6만 원이니까. 아, 그게 대박이긴 하네. 자세한 건 네. 연락 주시면은. 아우디 요즘에 파워 있게 하네요, 좀. 요즘에 진짜 할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없으면은 아, 차 힘들어요. 요즘에 신차든 중고차든 너무나도 안 팔리기 때문에 할인 그리고 또 이자 지원 요런 메리트가 엄청나네요. 아, 그리고 요 소형 SUV 한 보통 탈 때 저도 티볼리를 타잖아요. 평균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차가 가볍고 통통 튀고 엑셀 반응 너무 빠르고 브레이크 밟으면 차 막 꽂히고 막 이러거든요. 역시 독일 차라 그런지 그 느낌은 있네요. 확실히 무겁고 이렇게 쫙 깔려가는 느낌. 그쵸. 아, 소형 차에서 이런 느낌 느끼기 쉽지 않은데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정말 단점이라고 뽑자면은 아, 옵션의 부재. 사실 뭐 건들 게 없어요. 일단은 반자율 주행 이런 게 좀 빠지고 헤드업도 빠지고 통풍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팔이 좀 좋아졌어, 팔 근육이. 아, 그래요? 벌써 느끼셨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또 우리 나이 있으신 우리 어머니 나이 때 이런 분들이 또 탔을 때는 이런 기능 있으면 더 복잡해 하시거든요. 그런 분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Q3도 좀 가격이 좀 얼추 맞다고 하니까 Q3 같은 경우도 좀 노려볼만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또 떼니가게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신차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우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재밌게 촬영한 거여서 너무 나쁘게만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가 이 차 많이 타야겠네. 다이어트 좀 하려면은. 아, 그쵸. 이것도 네. 살 좀 빠지겠네. 네. 그래서 이제 아래로 보고 있었는데. 아, 프로모션 좋아. 네. 좋아. 프로모션 좋아.